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글로벌 라이브 3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매일 나와서. 예? 매일 나와서. 아, 매일 나와서 매일 기쁩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지금 가끔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 큰일 나겠다. 아니 뭐 아까 전에 앞서서 방송하신 우리 이재훈 팀장님. 이재훈 팀장님. 네. 때 보니까 뭐 30억 얘기가 나왔나 봐요. 30억을 벌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근데 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게시글이 있거든요. 이제 30억 버는 방법. 네. S&P 500 지수가 보통 한 10에서 15% 연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P 500 지수에 매월 500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네. 30년 동안 붙게 되면요. 네. 그게 원금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복리로 가게 되면 예. 딱 3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예,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30년 뒤면 제가 고의를 좀 넣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올라오는 게 S&P 500 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내년 이미 올해도 올라왔고 많이 올해 아마 지금 한 17%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올라오는 거를 이용해서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주식보다는 그걸 좀 투자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들으시면 아 이거 30년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뭐 자녀분들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물론 이제 50이 됐지만 그 예. 이제 한 30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라이브를 한 30년 더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글로벌 라이브도 그렇게 예, 하시면 되죠. 그때는 아이고. 우리 방송명을 바꾸죠. 예. 라떼 방송. 라떼는 말이야. 네, 그렇죠. 떼다 말이야. 제가 보청기를 끼고 들어야 되잖아요. 아, 잘 안 들리는데, 본부장님. 예, 그러네요. 자, 오늘 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더나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DD글로벌 중국의 7개 기관이 사차치 턴다라고 아, 네. 와, 정말 힘든 기사가 예. 나왔고요. JP모건 체이스가 AR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한 이유를 또 말씀드릴 거고요. 7월 들어서 중소형주가 아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요. 왜 빠졌는지 같이 한번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DD글로벌 소식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오늘 더 큰 소식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어제 끝난 것만 살짝 볼 건데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빅테크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노란색 쳐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냐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특히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 곤란합니다, 팀장님. 왜? 제3전이 갈 길이 뭔데? 아, 삼성전자 말입니까? 네네. 지금 제가 시세 안 본 지가 한 석 달 됐는데, 네. 제 마지막 시세 본 지가 7만 9천 얼마였어요? 8만 원 좀 이태였거든요. 예. 석 달 안 보셔도 비슷합니다. 아, 지금 저희는 뭐 꾸준한 주식이니까 그렇게 일희일비 하진 않지만. 그러면 그 사이를 다 그냥 쉬었다는 얘기인가요? 쉬었죠. 되게 푹 쉬었군요. 쉬었습니다. 아, 원래 개구리가 그렇죠. 점프를 하려면 예. 뒤로 당겨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많이 쉬려고 그러네요. 또 왜 또 빨간색인가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도 뭐 무방하고요. 걱정 안 되시잖아요. 걱정은 안 되지만 이제 인내심이라는 인내심을 예, 예. 조금 S&P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최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네. 좀 생각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엔비디아가 한 4% 빠지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 네. 그동안 못 산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는 살짝 업종이 빠져 있는데 뭐 칩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의 하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빠진 걸로 좀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도체는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삼성 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예, 저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엔비디아도 미국에, 관심이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제도 엔비디아가 투자금 그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주호에서 예. 올렸는데 미주호의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에 필요한 칩이 또 많이 들어간다 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그게 또 이게 말이 안 좋게 좀 반영이 되면서, 왜냐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3만 1000달러?
3만 달러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나왔던 목표 주가 올라간 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애플 올라갔고요. 애플이 162에서 166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엘브랜즈가 또 올라갔고요. 엘브랜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네. 마스터카드가 올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마스터카드 어차피 나오면 다 카드 끄지 않겠습니까? 아, 카드 업체들 요즘 예, 카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마스터카드 네, 있죠. 예, 예, 예. 마스터 비자 다 있죠. 저는 비자만 씁니다. 어?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아, 그렇게 비자. 자연스럽게? 예, 예, 비자 주식을 사신 건 아니시고요? 비자요? 예, 예. 비자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쓰다 보니까 체크하다가 계속 비자만 체크하고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마스터카드 사야 됩니까? 비자카드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방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넷플릭스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600에서 62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 똑같이 710에서 9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비자카드 역시 282에서 30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어제는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별 재미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더나 소식인데 7월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합류가 됩니다. 아, 정말 좋아했던 기업인데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현재 시간에서 또 한 번 7% 이상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에 있었던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이 빠지고 이게 왜냐면 예. 아스트라제네카 인수에 가면서 빠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건데요. 사실 백신 개발로 인해서 매출이 13배가 급증했어요. 이 주가 차트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되게 부러운 얘기인데 2020년 2월 달에 주가 20달러대였거든요. 예.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근데 지금은 260, 7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13배 올랐어요. 아, 본부장님 제가 다른 데서 네. 뭐 방송을 찍는 게 있는데요. 뭐 개미는 네. 뭐라고 많이 아시죠? 예, 거기에 모 연예인이 그 처음 그 방송 런칭할 때 막 코로나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더나에 내가 몰빵을 하겠다. 모더나에 전 재산을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한 거예요 실제? 넣었어요. 오, 대박. 근데 넣고 조금 있다가 밀리더라고요. 네. 그때 막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네. 완화가 되네, 네. 뭐 피크를 찍었네. 그래갖고 아, 한 10% 밀렸나? 10몇 프로 밀리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야 역시 백신 이제 끝난 거야 하고 팔았더니 13배가 올랐어. 네. 와, 그 아직까지 오르고 있네요. 아. 그 개미는 똥똥이라는 건 그 방송에 예, 예, 그 아, 프로에서 근데,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없어서 올랐다. 제가 예의 말씀드리자면 예. 진짜 이거 보면 파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지금 막 속이 터지죠. 아, 그럼요. 예,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뭘 왜 말씀드린 거냐면 매출이 13배가 급증했어요. 예. 주가 똑같이 13배가 올랐거든요. 저는 거의 맞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비싼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천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100조가 앞으로도 예. 탄탄대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사실 델타 변이라든지 3차 뭐 그다음에 추가 접종할 때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게 모더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마음대로 맞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예. 이제 골라서 맞는데 우리 교수님 뭐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화이자? 얀세? 아 화이자? 화이자면 예, 어쨌거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합류될 때까지 보통 이런 경우에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모더나 보유하신 분들. 모더나가 그래도 우리 국내에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대단합니다. DD 글로벌이 정부 당국이 사이버 보안 점검을 위해서 관련 부서 7곳을 파견했는데요. 정말 살벌합니다. 사이버 관리국, 공안부, 국토안보부, 국토부, 천연자원구, 국세청, 시장규제관리국까지 포함해서 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9월 데이터보안법 시행 전에 하는 겁니다. 아, 본부장님 그 중간에 공안부와 국가안보부가 들어가 있네요. 저는 체포하러 들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영어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예, 좀 무서운 다 무섭네요. 들어갔는데 뭐, 아, 저, 오, 예. 혹시 공안부가 무서워 보입니까? 시카님은? 근데 공안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저는 국세청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국세청. 네.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금 관련한 한번 걸리면 정말 많이 털리잖아요. 예. 하여간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DD 글로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가 또 한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데이터 보안법 시행 전에
뭔가 좀 이렇게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지, 알아서 좀 잘해라 이런 식의 어떤 공포심을 좀 자아내고 있다라고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아, 저 정도면 알아들었지 정도가 아니라 예. 정말 이 끌어내갖고 이 사거리에서 때려주는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공안과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 기사가 나올 때 관련 부서가 파견 나가서 점검한다라고 끝나지 쭉 나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현재 중국인들이 보면 상당히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예. 다 보면서 어 진짜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무서운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중국 관련주가 다 빠집니다 지금. 저 때문에. 예, 사교육 예. 업체 다 빠지고 특히 현재 지금 규제 가장 맨 앞에 있는 사교육 업체 이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야 중국이 끝이 없이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러다가 진짜 디디걸로 좋은 기업인데도 이게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설립된 지 10년 가까이 예, 9년 됐어요. 9년. 예. 9년 된 기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9년 된 기업을. 그러면 사실은 이 정부 앞에서 어떤 기업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떨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예. 디즈니는 예. 4월 달인가 6월 달에 분명 그 아, 4월이 맞네요. 4월 달에 뉴욕 상장하지 말라라고 중국 당국에서 했대요? 공고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냥 강행했거든요. 예, 강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일벌백계로 우리의 그 뭐죠 위험을 세워야겠다 단단히 작심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까지 이제는 진짜 GD 입장에서는 올해가 꿈 같을 것 같아요. 아. 어쩌다가 꿈 같을 것 같아요. 아. 올해 한 해가 아. 어쩌다가 아니고. 내가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말 안 듣는 기업이 됐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입 앱에 가입된 분이 거의 8억 명이 쓰고 있는 정말 대단한 근데 하여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하여간 그래서 예. 일단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중국 관련 기업들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네. 조심해. 그러니까 실적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길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두 분 맥주 좋아하십니까? 아우. 아니. 아우. 0.3초 만에 제가 진짜 그 요산인가 그 수치만 아니었으면 이 뱃살만 아니었으면 요산 위험하죠. 예. 이제 이게 글로벌 라이브가 가장 큰 바뀐 게 뭐냐면 네. 전에는 이제 출연자하고 진행자가 술을 싫어했습니다. 알죠. 아, 예. 이진우 기자님 술 안 드시고 술 아예 싫어하는 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 이제 좋아하시고 저는 여전히 좀 싫어하는데 하여간 이 몰슨 쿠어스가 말이죠 맥주 회사인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제 재개 가까워지면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맥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네. 뭐 대부분 다 음료처럼 네. 마시십니까 혹시? 네, 저도 전 음료처럼 마십니다. 음료처럼. 아, 맥주는 취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오, 네. 대단하시네. 하여간 네, 흑채 뿌리시고 음료처럼 마시죠. 음료수 마십니까? 네. 야, 사이가 아니 못 드시 생겼는데 잘. 아니 드시네. 저는 네. 음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시는 맛을 좀 즐기는 맛 즐기는 예, 그 정도 취하도록 마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맥주를 안 마셔도 정말 다행이죠. 이 몸에 맥주까지 마셨다고 그러면 지금 뭐 앉을 수가 없는. 본부장님 느낌은 완전 주당이신데 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걸 알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술 저한테 술 한 잔 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 오늘 한번 드셔보시려 했다 그러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냥 그냥 식사를 하자는 얘기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상대를 겁먹게 하는 저는 전혀 못 먹는 예.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그런 예. 예. 아니 저는 그때 벌써 한 5개월 넘었던 것 같은데 딱 본부장님이 그 외관이 술 깨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호텔을 잡았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예 이진우 기자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오늘 끝을 보자 그 정도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진우 기자님은 솔직히 알고는 있었지만 장 본부장님 술 안 드셔 되게 당황했어요. 세 분이 그래서 모여서 물을 마셨다, 콜라를 마셨다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설이 장판판에서 모두 모여서 네. 콜라를 그렇게 마셨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몰슨 코스 얘기는 그만큼 맥주 회사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3월에 중지했던 배당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고 발표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0.34의 배당을 지급하는데 원래 과거에는 0.57이었기 때문에 약간 감소했지만 다시 재개하는 게 어딥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월 30일까지 등록된 주주에게 0.34를 배당을 지급한다 기사가 뜨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이 해당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7월 30일까지죠. 예. 8월 30일. 8월 30일 예. 레코드 데이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예. 기사가 나올 때 X 디비던드 데이트 아니면
레코드 데이트라는 게 딱 발표가 돼요. 예,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현재처럼 레코드 데이트가 나온다 그러면 레코드 데이트는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틀 전이면 얼마입니까? 8월 30일이니까 7월 28일이잖아요. 근데 8월 30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7월 26일까지 몰순코어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일이 X 디비던드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하루 전까지만 매수하면 됩니다. 이것만 제가 기사를 알려드려서 한 거니까. 월이 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헷갈리시나요? 헷갈리냐? 이거 두 가지밖에 발표가 안 돼요. 예. 어떤 기업이 배당을 발표한다 그러면 레코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네. 이 날짜 하겠다 그러면 이틀 전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 디비던드 데이터가 나오면 하루 전에 매수하면 끝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캐시우드가 최근에 아마존을 좀 매도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자아냈는데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마존을 2021년 5월 달에 57%를 매도해버립니다. 근데 6월부터 올라 급등하기 시작해요. 아마존이, 예. 아마존이 야, 6월부터 예. 지금까지 쉬었던 주식이 갑자기 예. 14%가 올라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 예. 캐시우드가 비슷하네요. 팔기를 예. 눈치를 봤다는 듯이 딱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ARKF에서 핀테크 ETF에서 작년 10월에 7,400주 그다음에 29,000주까지 300% 늘려서 갖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5월에 던져갖고 주가 급등하는 걸 못 봤거든요. 재미 못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랑 같이 보는데요. 지금 나스닥 100지수가 최근 3개월 동안에 5.54%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IPO, 신규 상장 ETF, 스펙 ETF, ARKK ETF가 전부 다 오늘 6%의 반대론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ARKK가 어느덧 IPO, 스펙 같은 ETF와 같이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너무 예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린 이겁니다. 바로 캐시우드 has gone so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소가 뭐냐면 이게 흥미를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5월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먹은 게 없거든요. 네. 아니 뭐 저는 뭐 자주 느낍니다. 네, 네. 신기하더라고요. 시장 예.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에 근무할 때 증권사 우리 사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 증권사에 7년을 근무했거든요. 7년 동안 진짜 1,000원도 안 올랐어요. 네. 거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으로 제가 딱 그 이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주를 팔고 나왔더니 두 달 만에 이 증권 업 전체가 올라가더라고. 50% 올라가더라고. 우와. 그래서 아 이게 있구나 이런 게.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옵션을 드릴게요. 모든 그 유튜브에 성과를 내어놓으시고 네. 다시 그쪽으로 시간을 돌려드린다면 가시겠습니까? 그럼 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안전자산. 그럼 전재산을 몰아서 비트코인을 뭐 도지나 그때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엄청 납니다. 무슨 유튜브입니까? 유튜브에서 해서 비트코인에. 돌아갈 수 있다면. 예.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한 다음에 좀 먹고. 고점에 나오는 걸 6만 얼마였죠? 예, 고점이 예, 뭐 한 몇만 예. 불에서 나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팡 성장주를 좋아하는 거 맞다. 근데 팡 종목들은 이미 성장을 단 게 아니냐. 끝났다. 네, 내가 보기에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현금화 같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올라올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팔았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뭐 텔라닥 뭐 스퀘어, 뭐 쇼피파이 이런 기업에 관심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인터를 마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AR 이노베이션 ETF 가장 주력 ETF죠. 네. 여기 탑10 종목 갖고 왔더니 1등 테슬라부터 10등 유니티까지 하락폭이 엄청 커요. 다 빠졌네요. 예, 고점대 28%가 테슬라고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죠. 유니티 역시 44%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에 뭔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네요. 월가 주변에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드디어 예.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달 반 정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포트폴리오는 크게 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은 네. 개인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트렌드에서 약간 비껴갔다, 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했었을 땐 잠깐 중단하고 다시 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포트를 바꾸면서 감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한 거 틀리 같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다 전 밀어버립니다. 그냥. 아, 밀어버리시고 네, 네, 네. 어떠세요? 축하님은? 저는 보통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 그랬겠거니 뭐 당연히 그러겠거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니 슈카님은 이제 그 우리 주린이 분들 위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근데 지금 캐시우드 누님 말씀을 보니까 네. 아마존을 이 현금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3전 사라 그러면 그거 채권 아니냐고 1년에 그거 5% 움직이는 거 그거 뭐 하려고 사냐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던데 우리 캐시우드 누님의 확실히 성향 자체가 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네. RMB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캐시우드 얘기하면 워낙 ARK ETF가 한국에 지금 한 상위 랭크가 돼 있어요. 싫어하시는데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해 보셨겠지만 너무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그 의견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연한 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다음 페이지 적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이 대부분 다 러셀 200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테슬라 외에는.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하죠. 최근에 중소형주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유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7월 달 들어서 지금 중소형주 급격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식을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된 이유인데 S&P 500이 상반기에 15%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따고 배짱이에요. 아, 지금 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렇죠. 1억 1년치를 뭐 벌었는데 네. 여기서 뭘 더 잘해갖고 뭐 이렇게 뭐 또 중소형 들어가서 많이 빠진 거 사서 더 먹겠다고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1년치를 벌은 거거든요. 15% 지금 안 부리십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야 요거 많이 빠졌네 이런 거 제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예, 예. 사실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안 된다고요? 보통 이런 거 아니 이런 거죠. 예예예. 예, 예. 제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가지려고 100개 맞아. 채우려고 예. 욕심 부린다. 그게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이게 사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들 얘기가 아니고 월급 분위기 전달해드리는 예, 차원에서 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나 보통 흔히 얘기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지금은 이 정도 벌었는데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지 네. 중소형주 들어가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를 과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대형주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 한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히려 델타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빅테크가 갈 것 같거든요. 그들이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셀 2000이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러셀 2000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ARKF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ARK, 네. ARKF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용 빼는 조정 재주가 있겠습니까?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캐시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한 주관과 비전, 믿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시장이 움직일 때는 유연하게 좀 같이 움직여. 저는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꼿꼿하게 서 계신다는 거죠. 꼿꼿하게 서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더 가봐야 아는데 지금 이제 7월 아닙니까? 남았으니까 더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약간의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네.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대형주 아마존 털어내고 중국 털어내고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더 소형주를 더 가져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그 그림 똑같은 건데요. 7월 들어서 개인들의 투자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아까 보여진 그림이에요. 6월달 선호도는 상품, 그다음 비트코인 순이었어요. 가장 많이 매수할 관심 가진 게. 근데 7월달은 기술, ESG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업종, 테크 쪽 가져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어려워질수록 믿을 만한 주식은 빅테크밖에 없다는 거로 관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장 가치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성장이 좋다, 가치가 좋다. 근데 그 더 큰 틀이 ESG라고 해서 그걸 다 아우르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환경이나 뭐 기업의 지배구조. 사실 얘기하면 또 착한 기업 투자한다는 되게 재미없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기술 혹은 ESG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장 흐름을 제가 이제 2020년의 현재 흐름을 이제 과거 평균치로 갖고 온 건데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고 여기까지가 7월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도 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5%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올라온 다음에는 1935년은 아주 제일 강했던 시장.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23%가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평균은 8% 올라간 거고요. 많이 빠져봐야 1919년 3%가 마이너스가 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아까 지금 뭐 따고 배짱이나 썼지만 더 아까 숙현이 말씀처럼 더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좀 주식 밀리면 겁나잖아요.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근데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친 걱정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붙여드립니다. 예. 과거 역사적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강세장이 왔을 경우에 네. 뭐 특별한 뭐 그게 없으면 예. 좀 예.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더라. 예. 지금 뭐 1919년 3% 마이너스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오히려 만약에 1935년처럼 23%가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근데 물론 이건 뭐 너무나 오래된 통계니까 예. 그거보다는 평균치 8%가 올라간다는 것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봤고요. 잘 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예, 오늘 반등하네요. S&P 500이 0.33% 플러스고요. 다우가 0.20% 플러스, 나스닥이 0.50% 플러스로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의 하락이 오늘 대부분 다 덮어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고요. 혹시 만약에 오늘 0.3% 이상은 끝난다면요. 네. 끝난다 그러면 주봉 기준 이번 주도 플러스 마감입니다. 야, 네. 대박이네. 0.3% 이상 나온다 그러면. 야, 그럼 도대체 이게 뭐 몇 주 연속 뭐 그런 기록도 세울 것 같네요. 대단히 강한 시장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절대 뜨겁진 않아요. 네. 네. 차갑지도 않고 계속 뜨뜨미지근한 시장을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피부를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개인들의 에타곤 기준 50위를 보게 되면 사실은 큰 종목이 아니거든요. 상위에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철저히 갈려진 시장이거든요. 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작은 종목들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에 작은 종목들을 구성하신 분들은 장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든지 이게 뭐 되는 거 아닌데는 거 알고 짜증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 보일 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 러셀 2000지수 또 0.55%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야. 약간의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거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만 해도 러셀 2000이 너무 달려서 나스닥에 비해서 뭐 뜨겁다 뭐 이런 말 했던 때가 예, 엊그제 같은데 시장이 뭐 짧은 사이에 또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맵을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맵이 야 진짜 녹색 아니니까 약간 푸른 빛깔 아닙니까? 네. 조금씩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도 0.55% 아마존도 강보합, 페이스북 강보합, 예, 구글도 강보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지금 이쪽에 있는 반도체인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다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뭔가? 예. 아,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공연하는 회사예요. 네. 공연. 그러니까 공연이 앞으로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코로나 전에만 해도 우리 공연하는 네, 뭐 회사들 예. 많이 좋아졌는데 예.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회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연한데 관련 기사만 살짝 보고 좀 끝낼게요. 바쁘시겠지만 제가 요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 시간 하셔도 됩니다. 한 시간요? 지금부터 한 시간 12시 예,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제가 본인 예. 10시 반이 되면 그럼 제가 여기로 오셔서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뭐 9시 반부터 오셔도 사실은 뭐 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저는 뭐 나온 김에 예.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 돈도 벌고 좋은 거네요. 한번 딜을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모더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더나는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디디 글로벌 역시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 진짜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지만 각각 다른 정부의 기관들이 갔다 7개 갔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렇게 명시했던 자체가 상당히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간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온테크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이온테크 역시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뭐냐면 중국의 시노백이 이제 과거에 그 바이러스 방식의 어떤 약인데 그거보다 mRNA 방식이 10배 좋다는 게 지금 연구결과 밝혀져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잘 나가는 네. 거죠.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바이온테크도 역시 1.7%가 올라간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게임스탑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일명 밈스탁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10거래일 중에 뭐 9거래일, 8거래일 빠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보신다 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노알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크루즈 업체들인데요. 이게 오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캐나다가
대략 한 11월 이후에 운행을 좀 도와주겠다, 허락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인텔 혹시 소식 말씀하셨나요 앞에서? 아니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걸 예. 인수하려고 아시죠? 근데 이게 300억 달러 인수한다는 건데 물론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조금 바가지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비싸게 산다. 예, 좀 비싸게 산다. 예.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300억 달러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약 300억 달러 고집한다 그러면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나중에 또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몰순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텍스트로라는 기업이 텍스트로는 뭐냐면 제트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방사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컨벡션 바이러스에 올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제트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여기 이거 바로 이 기사입니다. 라이브네이션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오늘 새로운 커버리지를 발표했는데 매수 견을 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역시 콘서트가 앞으로 더 활발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상화될 거에 대한 기대가 뭐 공연도 그렇고 뭐 크루즈도 그렇고 또 많이 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델타 변이는 어쨌거나 젊은 분 위주의 어떤 감염이 빨라지고 있고 특히 그분들한테는 치명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재개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공연도 근데 공연을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저 라이브 스테이션 공연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냥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걸 누가 사람들이 티켓을 사겠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저도 놀랐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스테이션이 원래 공연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아 아끼는 곳이긴 한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야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바꾸니까 또 달리는구나 놀라웠습니다. 기억 정확히 아시네요. 예. 예. 저희가 약간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슈카월드 라이브 할 때 그 티켓을 팔면 예 망하겠죠? 저는 삽니다. 예, 예. 한 10개 정도 팔릴 거 예상하고 있는데 저랑 본부장님하고 이쪽 뭐 무료 쿠폰으로 나가니까 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런 비즈니스 분들이 있구나. 예.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시작됐는데요. 네, 강보합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따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글로벌 라이브 3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저는 인상 깊었던 뉴스. 아, 저는요 사실 그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학습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오는 마음이 더 기쁩니다. 슈카님 어떠세요? 아, 저는 이걸 사실 글로벌 라이브를 하면서 아, 너무 바쁘겠다. 나 개인 방송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 방송에 이 쓸 아이디어가 받는 분마다 다 주고 계세요. 그렇네. 한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그렇네. 야, 이거 뭐 내가 공부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 거 적어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말씀은 겸손하게 하시지만 네, 사실 요즘은 있습니다. 이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우리 슈카월드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뭐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슈카님 잠깐 또 쉬다 오셔야죠. 예, 아 저는 좀 다음 주에 쉬다 올 예정이고요. 우리 역시 박종호 교수님이 혼자서 일주일 동안 쭉 뭐 앞으로는 사실 뭐 쭉 하실 계획이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보고 들으면서 저희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